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이 계략을 써서 왕뼈의 군부를 기습하였었는데요. 간사오씨야, 그 왕뼈의 대가리를 베어서 이 상자에 잘 담아서 날 달라. 내 쓸데가 있느라. 짱조리는 이 나머지 일들은 밑에 애들한테 맡기고 왕뼈의 대가리를 갖고 자동차에 첩 오르는데요. 이놈이 지금 어디로 가냐고요? 당연히 그 펑텐성 대장군 군부로 이 짱시로한을 만나러 가야겠죠. 이어 도착한 짱조리는 축하합니다 대장군님 축하합니다요 라면서 아주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데요. 그러자 짱실로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축하? 뭔 축하 그래요? 라면서 아주 희둥그레해 있는 거였었는데요. 대장군님, 요 이틀 동안에 이 백성들이 마을을 약탈해간 아주 고약한 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재빨리 움직여서 그 놈들을 이렇게 진압했습니다요. 그러다 짱실로는 아 그래? 짱조린 장군은 역시 대단하다니까. 그래. 근데 그놈들이 대체 어떠한 놈들이게 감히 우리 펑켄성에서 설치됐던 거노? 짱시루한이 얘기를 듣자 짱조리는 이 피식 웃으면서 그 대가리를 담아놓은 상자를 확 던져주는데요. 이게 뭐지 하고 바라보던 짱시루한은 얼굴이 그만 새파랗게 질리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 오른팔 왕뼈 왕장군이 아니니? 네, 사실 이 왕뼈는 이 청나라 시기부터 중화민국까지 매우 유명한 장군인데 짱시루한이 실제 사진도 없는데 이 왕뼈의 사진이 남아있는 걸 봐서라도 우린 알 수 있는데 왕뼈는 이 짱시루한이 수하에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의 손에서 죽어난 마적대들은 그 수를 셀 수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상장군 짱시루한이 제일 아끼는 최상위 명장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린이 계략에 넘어가서 이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냥 희생됐다고 합니다. 암만 어떻게 용맹한 장군도 그 치명적인 계략 앞에서는 용을 못 쓰는데요. 너 짱조린 너 이놈이 짱시루한은 그 짱조린을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데요. 그러다 짱조린은 왜요? 뭐가요? 에? 설마 그 왕벼를 시켜서 이 백성들을 약탈해라고 시킨 게 짱시루한 어르신 아니시겠죠? 네, 이 짱조린 쪽에서 먼저 물고 늘어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다 짱시루한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짱조린은 하하하하 하고 통쾌하게 웃으며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어 자신이 군부로 돌아간 짱조린은 이 부하들을 모두 다 불러서 술파티를 여는 동안 짱시루한은 멈춰 누웠다고 합니다. 짱시루한은 이 보름 동안을 침대에서 뭐 일어나고는 끙끙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젠 짱시루한도 예전에 그 빠른말 상장군 짱시루한이 아닌데요. 암만 난다긴다 하던 용맹한 장군이라도 그 세월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짱시루한은 이어 겨우 일어나서는 곧바로 대통령이 웬스카이한테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요. 일이 이렇게 돼서 나의 오른팔이 왕뼈를 잃었다. 그러니 더 이상 이곳 펑텐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른 대장군으로 다시 뽑으라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기도 전에 그 베이징에서는 크나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이 온갖 야심으로 가득 찬 웬스카이가 대통령만으로는 이제 점점 성차지 않은 거였었는데요. 이 대통령이란 건 밑에 의회도 있고 뭘 어쩌려고 하면 또 그들이 동의를 받아야 했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까짓거 대통령 제도를 뒤엎고 웬스카이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웬스카이가 어디에 그렇게 힘이 있어서 이러한 천지개벽이 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일본 놈들이 힘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비하기로 소문한 일본 놈들이 어디 그냥 도와줄 리가 있겠습니까? 일본 놈들은 웬스카이한테 21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이는 중화민국을 거의 통째로 장악하려는 수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실시되게 되면 군사, 정치, 민생 등등 모든 방면에서 다 뚫고 들어와서 중국을 통째로 조종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는 또 혁명이 물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놈들이 대사관이 있는 펑텐성이 제일 강했었다는데요. 펑텐성이 학생이고 어른이고 다 일떠나서 그 일본 대사관을 습격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대사관 안에 이 야채고 계란이고를 막 던져 넣으면서 항의하는데요. 그러자 일본 측에서는 이 중국 측에 제일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네 백성들한테 당하고 있는데 니들은 관리를 안 하냐고요. 이어 중앙정부에서는 이 짱조린을 보고 시위 행진자들을 빨리 해산시키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린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득불 군사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 백성들은 다들 시위 행진을 나갔고 이 펑텐성 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아들아, 백성들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이러한 때 잘못 건드렸다가는 골로 가는 거 우리다. 다들 잘 알아들었니? 짱조리는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일본 대사관 쪽으로 척 가보는데. 에? 그러자 일본 측의 한 소좌가 이 짱조리는 발견하고는 야야 뭐라 뭐라 하며 이 손가락질 해대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이거는 니놈들이 이제 오냐? 빨리 와서 민중들을 해산 안 시키고 뭐하냐? 라는 거겠는데. 그러자 짱조리는 야 저놈 저거 뭐야? 지금 내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는 거 맞지? 이제 그 짱조린이 언제 이 면전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욕먹어 봤겠습니까? 근데 저놈이? 이라 짜! 짱조린이 말을 타고 들어가자 그 뒤에 수만 명의 군사들도 짜! 짜! 하면서 우두두 달려드는데 쯔! 지금 한창 시위를 해대던 백성들은 이 짱조린이 군대가 달려들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앞뒤에서 포위하고 죽이겠다는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짱조린이 군대는 이 백성들을 피해가면서 뜨그득뜨그득 하고 대사관 안으로 곧장 들어가는데요. 네, 이 짱조린이 성질머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부하들은 이미 뭔 일이 발생한 건지 알고 이 일본 대사관을 꽁꽁 포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뛰어내린 짱조린은 다짜고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그 일본군 소좌의 깃발망이를 짱짱짱 하고 후려갈기는데 일본 군관이 중국 군관한테 지금 깃발망이를 쳐맞다며. 이러한 거는 이제껏 역사 이래 없었던 일인데요. 그제야 반응한 일본 군들이 이 무기들을 집어들자 중국 군대들은 그놈들을 꽁꽁 포위하면서 총 내려! 총 내려! 하고 위협하는데 이 짱조린이 속이 좀 풀렸는지 하하하하 야야 우리 군대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너희들이 얘기가 잘 안 듣긴다야. 그래 어찌게 1대100으로 한번 해보게? 짱조린이 윽박지르자 이 일본군 소좌는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네, 이 대사관에는 기껏해야 수백 명밖에 없었겠는데 뭔 몇만 명의 군대들 앞에서 하느냐 하겠습니까? 그러자 일본군 소좌는 하이! 스미마셍! 하고 군대 경례를 척 했다는데요.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다들 와 하고 기뻐하는데 그 일본 군관이 중국 군대한테 이 군사 경례를 하며 사과하는 것 또한 어디서 보겠습니까? 하지만 짱조리는 별로 내키지 않는데 왜? 내키지 않니? 너네 언제든지 내키지 않으면 대군을 끌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한 붙어주지! 이 일본 놈들을 윽박질러 놓은 짱조리는 환한 웃음을 띠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데요. 자자! 여러분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오늘 이놈들을 이쯤 혼내줬으면 됐으니 나 이 짱조리를 믿고 돌아가세요. 이놈들이 이제 주력군을 끌고 올 수 있으니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력군은 나 이 짱조린이 상대할 겁니다요. 그러자 백성들은 또 와 하면서 다들 짱조린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해산하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수백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이는 거는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이겠는데요. 아무런 힘도 없는 백성들을 이 강제로 진압하고 해산시키는 게 보통 정치인들이 방법이겠는데 짱조린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편을 들겠으면 같은 나라 이 같은 백성들이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외놈들 편을 들겠냐 이거겠는데요. 탕아후 순리의 전 간차오시야 우리 동북삼성에서 끌고 올 수 있는 모든 병력들을 이 모조리 끌어서 전투 준비에 들어가라. 저 일본 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오늘부터 비상이다. 짱조리는 그때 이 펑태성이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거의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는데 이 짱조린이 최상을 땅 하고 치자 이 각 지역에 흩어졌었던 모든 군사들이 기세등등하게 움직이며 펑태성 방향으로 집합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일본 측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는 뭐 귓바망이를 쳐맞은 건 자기들인데 이 가해자란 놈들이 보란 듯이 군사를 집합시키니 말입니다. 그렇게 짱조린 측에서는 각 주역 들목들과 전략적 요충지들을 잘 챙기고 있을 때 문득 명령이 하나 떨어지는데 네, 그것은 바로 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짱실완이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오른팔을 잃고 끙끙 앓고 있었던 짱실완은 뭐? 짱조린이 일본놈 소좌의 귓바망이를 후려가겠어? 그리고 지금 전 펑태성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군대들을 집합시키고 있다고? 그럼 뭐야? 짱조린 이놈이 지금 일본놈들을 먼저 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짱조린은 이렇게도 겁이 없었던 놈인데 까짓껏 내키지 않으면 한판 붙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쟁에서 져봤자 죽기보다 뭐 더 하겠습니까? 하여 짱실화는 제발 좀 멈춰달라고 짱조린한테 명령을 보냈는데 짱조리는 콧방귀를 뀌는데 그 다 죽어가는 늙은 영감이 뭘 안다고 그러니 닥치고 조용하게 있으래라. 그렇게 짱조린 군대는 또 계속하여 준비를 하는데 말입니다. 보고 어르신 웬스카이 대통령이 이 베이징으로 함 들르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요. 뭐?
대통령이 웬스카이가 무슨 일이지? 여 장조리는 여러 장군들을 모아놓고서 의논을 하는데요. 그러자 장군님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요. 내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 장실완이 베이징으로 올라가서 웬스카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놈이 무조건 형님이 흉을 받겠는데 이는 웬스카이 그놈이 어르신을 제거하려는 홍원예니 분명합니다. 라면서 다들 말리는 거였었는데 그러한 도리를 짱조린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안 가게 되면 이는 분명 반역이겠는데요. 짱조린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반역과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그는 결심을 내리는데요. 자, 내는 한 가볼 겁니다. 그 웬스카이라는 놈이 대가리가 어느 만큼 큰지 한 가봐야겠어요. 어차피 우리 군에는 순례천, 탕하호, 간차오시 등 3대 명장이 있기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방어를 잘하시고 놈들이 들이치기라 하면 이 가차없이 쳐 죽이세요. 네, 짱조리는 또 이렇게 딴더후회 즉 혼자서 베이징이 웬스카이 아가리로 쳐들어가는데요. 짱조리는 이제껏 혹시라도 죽을지 모르니 이 후사를 맡기지 이제 몇 번째죠. 너무나도 많아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어 베이징에 도착한 짱조리는 이 군법 맵시를 잘 더듬고는 웬스카이 앞에 처음 나섰는데요. 보고 대통령 각하 제27사 사단장 짱조린이 부름받고 왔습니다요. 예? 그러자 웬스카이는 하하하하 벌써 왔니? 내는 네가 무서워서 뭐 어쩔 줄 알았는데 이리도 빨리 찾아왔다고? 어이, 니는 내 아이 무섭니? 웬스카이는 이 짱조린을 보자마자 기선제압에 막 들어가는데 보고 어르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이 죽는 게 바로 우리 같은 하인들이 숙명이 아니겠습니까? 소인, 언제든지 어르신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요 라고 외치는데 그러자 웬스카이는 그러한 멘트는 이 황제 제도에서나 쓰이는 멘트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다들 민주고 평등이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짱조린아 너희 생각엔 어떠야? 이 민주가 좋니 아니면 제국주의가 좋니? 그러다 짱조리는 요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데 네 각하, 소인은 그냥 군대나 다스리는 무식한 놈이어서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어르신이 어디를 치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만 내려주세요 각하. 그러다 웬스카이는 피식 웃는데 다들 짱조린 이놈은 그 무식한 마적대 출신이라고 하던데 오늘 보니 정확한 것 같구나. 근데 그 암만 무식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가면서 먹어야지. 뭐 네가 감히 일본군 군관이 쥐빠망이를 후려쳐? 너 때문에 또 일본과 전쟁이라도 나면 너가 책임질 거냐? 그러자 짱조린은 군사 경계를 척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었고 웬스카이는 짱조린을 요청하여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중나하이 대통령 식당에 척 들어가자 이 짱조어리는 두 눈이 희둥그레해지는데 그곳에는 외국의 대통령들이 보낸 여러가지 정교한 선물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으며 이건 다 짱조어리이 처음 보는 물건들인데요. 하이 짱조어리는 그 물건들을 이 하나하나 유심히 구경을 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웬스카이가 이 질문을 하나 툭 던지는 거였었는데 짱조어리나 니는 군대와 나와바리 가운데서 뭘 더 좋아하니? 라고요. 그 웬스카이 질문은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 보여 였지만 이 짱조린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요번 기가 짱조린이 최후의 만찬이 되겠는데요. 하여 짱조린은 이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와, 근데 각하 이거 뭐랍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사람이 돌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기절로 춤을 추면서 음악이 나오는 거죠? 저요? 군대고 나와바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보험만 저한테 주시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습니다요. 그때 짱조린이 봤던 건 한 음악이 나오는 노리개 상자였었는데 요 자그마한 상자를 열게 되면 네 개의 인형들이 서로 손잡고 춤추고 있는 그런 노리개예요. 지금이야 이러한 장난감을 쳐다도 안 보겠지만 그 시절에는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얘기를 들은 웬스카이는 콧방귀로 뀌는데 짱조린 이놈은 아무런 야심도 없는 무식한 군인이구나 라고요. 그렇게 짱조린은 자신이 일품연기로 하여서 목숨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노리개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유중나하이를 떠나자 짱조린은 그저 휴 하고 제대로 한숨을 내쉬는데 하하하 하하하
내 짱 주원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니? 내를 죽일 수 있는 놈은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다 이놈들아. 그렇게 짱 주원이는 이 승리를 만끽하면서 차 안에서 혼자서 즐기며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 짱 주원이 앞에 차량이 쾅 하고 폭발을 하는 거였었는데, 아이구야. 네, 그러자 짱 주원이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들까지 쨍그랑 하고 박살났다고 하는데, 짱 주원이 평생 수많은 암살들을 당해왔었지만 요번이 제일 치명적일 뻔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짱 주원이 앞에 차에 타고 있었더라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제 끝났을 텐데요. 그러면 요번 암살은 과연 누가 시도한 거였을까요? 네, 확실한 거 없었지만 분명 그 일본 놈들이 시도한 게 틀림없겠는데요. 만약에 웬스카이가 짱 주원이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더라면 애당초 살려서 내보내지 않았겠죠. 그렇게 겨우 살아난 짱조리는 부랴부랴 펑텐성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펑텐성으로 돌아온 짱조리는 한 가지 발견을 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펑텐성 대장군 짱시로안이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짱조리 이놈이 쫓아보낸 상관이 몇 명이죠. 하지만 그래도 짱조리니 이 펑텐성 대장군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었는데요. 이 펑텐성 대장군으로 임명된 건 바로 이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네, 펑텐성 대장군이면 정일품 고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새파란 젊은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